개인적으로 만든 분들도 많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틱톡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올라온 프리덤 건담의 식사판인데요. 이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, 얼리언 엔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새로 구축한 것 같기도 합니다. 일단은 건담 자체가 18m 정도의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진 않죠. 자, 다음 보시는 영상은 예전에 몇 년 전에 발표된 개인적인 유튜버 분이 하신 건데, 퍼스트 건담이 결합하는 형, 공중에서 이제 결합하는 형태로 나오는 거죠. 퍼스트 건담의 요코하마 버전인 것 같아요.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보다 좀 많이 추가가 됐고요. 이런 지금 코어 파이터랑 건담과 이제 합체 변형하는 이런 그런 장면을 구사한 것 같습니다. 뭐 효과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뛰어나고 좀 현실감 있는 건담이라고 생각되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.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추가가 된 것 같아요. 공모 가우도 나오기에 약간 오리지널 디자인을 좀 많이 참고하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도파이터, 이게 이제 가르마 자비 대령 그런 것 같은데, 일반 사병기와 함께 공모 가우에 호의를 받고 오고 있습니다. 전체적인 스토리 같은 것도 전부 오리지널에 기초하신 것 같아요. 퍼스트 건담의 3종 사자, 퍼스트 건담, 건캐논, 건댕과 출연하는 화이트 베이스에서 출격하는 장면이 인상적인 3D 작품입니다. 화이트 베이스가 지구로 강화를 하죠.